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뭐 이유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뭐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기서도 지금 밀려야 되고 오늘 지금 단기적인 추세로도 사실상 아까 밀렸다가 다시 지금 도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고점 뚫고 올라가긴 힘들어요. 좀더더 아니면 내일 밀렸다가 아니면 또 내일 모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두드릴지언정 오늘은 좀 하방으로 더 밀려야 된다는 게 일단은 제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 내림세입니다. 11,134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작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이 좀 하락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본장 같은 경우도 낙폭 점점 더 키워가고 있고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 다음 순서를 이어가기 전에 1부에서 우리 박노주 멘토님 팀이 나스닥을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때 1부에서는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에 2부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상황 한번 확인을 해주시죠. 네. 네, 제가 할까요? 네. 네, 지금 아까 전에 그 나스닥과 S&P 500을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쉬는 시간 동안에 청산을 한 상태, S&P 500 지수만 청산을 한 상태고요. 사실 그때 멘토님께서 말씀하실 때 1계약만 네. 했는데 제가 사실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몰래 한 계약 더 넣었어요. 아, 몰래. 한 계약 더 넣었는데 수익이 또 났네요. 오. 네, 수익이 난 상황으로 제가 청산을 했고 지금은 네. 나스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스닥 수익상을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네. 네, 지금 또 골드를 제가 또 쉬는 시간에 몰래 넣었어요. 네. 네, 골드도 살짝 또 수익이 올라왔네요. 네. 지금 나스닥 수익 얼마나 나고 있는 상황이죠? 나스닥은 지금 900달러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900달러 정도? 거의 1000 달까 말까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계속 수익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00달러 수익 넘어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매도 포지션 계속 홀딩하실 거잖아요. 네.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저점 깼잖아요, 지금. 저점 네. 깼으니까 당연히 들고 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예, 지금 어떻게 매매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중간에 아까 뭐 서로 얘기하면서 나스닥 한 계약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S&P 아까 뭐 우리가 시황 얘기했을 때 S&P 얘기가 나왔으니까 S&P도 한 계약을 들어가자. 그죠?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욕심이 좀 생겨서 중간에 추가 매도를 한 번 더 한 거고. 그래서 지금 S&P는 우리가 나스닥이 있으니까 이거 나스닥은 저점이 깨지면 더 들고 갈 거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있기 때문에 S&P는 어느 정도의 파동이 빠졌을 때 수익을 우리가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이제 청산이 해야 일단 돈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S&P는 일단 청산을 하고 수익을 거두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아까 1000불이 넘게 일단 수익을 거뒀죠. 그래서 네. S&P 1000불 넘게 수익을 거둔 상태에서 나스닥은 쭉 들고 가자. 근데 아까 중간에 다시 골드를 이제 혼자 네.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일단은 저는 나쁘진 않은 게 만약에 나스닥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골드가 빠질 거거든요. 지수가 일단은 리스크 자산이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이면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 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제 뷰를 믿고 일단은 골드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지수 자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상관없다. 일단은 그대로 돌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와. 지금 이제 내려오는데 사실상 밑에 지금 좀 보면은 여기 그 밑에 그 5일선이 있어요. 네? 5일선이 있어서 여기가 일단 사실상에 지금 좀 더 내려오면은 여기가 지지대가 되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가서 어제 저점이 만 포인트 조금 밑인데 네. 거의 만 포인트 초반이나 아니면은 좀 더 깨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데이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약간 밑에 저점 깨고 나서 네. 밑에서 지금 5일선에서 지금 맞고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청산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네. 그래서 조금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 포인트 초반이나 만 포인트 약간 밑에 그냥 오늘로서 끝하실 분들은 그렇게 일단 짧게 보고요. 만약에 오늘 만 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뭐 9,900선, 9,800선까지는 봐야죠. 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수익은 계속해서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히주벤티 수익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수익이 1,200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1,200달러. 지금 차트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지금은 좀 수익이 약간 떨어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멘토님께 약간 저는 익절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익절할까요? 라고 물어보던 중이었는데. 우리는 S&P를 지금 1,000불에 대한 수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하나를 더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야 돼요. 네.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먹을 때 많이 먹도록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네.